안녕하세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염식단의 장점과 이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저염식단의 건강상 장점 4가지를 알아보아요. 첫째, 혈압 감소. 저염식단은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심장 건강 개선. 고혈압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저염식단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저염식단으로 나트륨을 줄이면 심장 건강이 개선되고 뇌졸중의 위험도 감소해요. 셋째, 부종 감소.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어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부종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넷째, 신장 건강 증진.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염식단은 신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저염식단을 섭취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영양 불균형. 너무 엄격한 저염식단은 다른 필수 영양소의 섭취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나트륨 대체제 사용 시 주의. 나트륨 대체제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일부 나트륨 대체제는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요. 셋째,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 많은 가공식품에는 숨겨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넷째, 점진적인 전환. 갑작스런 식단 변경보다는 시침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저염식단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 유지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팁을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